우리 지역의 알곡 같은 정보만 골라 전해드리는 간추린 성북마을 뉴스 2월 셋째 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올해 정릉에 새롭게 문을 연 갤러리 카페 천변 풍경에서 인문학 강좌가 있어 소개합니다. 한국 근대 화가들의 빛나는 노력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한국의 근대 미술과 일제 강점기 시대 화가들의 삶과 작품을 엿볼 수 있는 기회로 일본 화가들 조선을 그리다의 저자 황정수님의 강의로 진행합니다. 1회차 강의는 2월 22일 저녁 6시부터 2시간 진행되며 총 3회 강의와 2회 답사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소정의 참가비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천변 풍경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인문학 강좌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마을미디어 네트워크에서는 올해 4.15 총선을 맞이하여 주민마이크 참여단체를 모집합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 주민마이크 캠페인 진행 후 이번이 두 번째 행사인데요. 참여 내용은 단체 역량에 따라서 오프라인 캠페인, 후보자 인터뷰, 토론회 등을 진행하면 된다고 합니다. 주민마이크 첫 번째 모임 및 워크숍은 2월 26일 오후 3시 미드액트에서 있으며 참여를 원하시는 마을미디어 단체는 서울 마을미디어 네트워크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올해도 마을미디어 단체들의 많은 참여와 활동 기대해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막연하게만 배우고 싶었던 영상 촬영 및 편집을 쉽고 재미있게 배워보는 절호의 기회. 미디어 협동조합 와보숑에서는 영상 촬영 및 편집을 함께 배워보고 마을 곳곳의 소식을 카메라에 담는 와보숑 마을미디어 기자단을 모집합니다. 영상 촬영 및 편집을 전혀 모르는 초보자라도 참여하실 수 있는 이번 모집은 영상 촬영, 편집, 라이브 방송 교육과정을 함께 배워보고 교육과정 이후에는 와보숑 마을미디어 기자로 활동하며 제작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모집 내용은 다음 뉴스를 통해 보다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와보숑이 준비한 영상 촬영 교육 및 마을 미디어 기자단 모집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 2월 셋째 주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